이제 일본에서 있을 팬미팅과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와 있는 상태이다. 오늘 일본에 왔고, 지금은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고, 음악방송 녹화를 하다가 이제 막 귀가를 한 상태이다. 요즘에 한달 뒤면 컴백을 할 예정이어서 계속 준비를 하다가 왔었고, 현재 녹음은 다 끝나고 믹스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, 몇 곡은 안무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, 자켓 사진도 찍었고, 뮤비는 아직 안 찍은 상태.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다. 너무 오랜만에 컴백하기도 하고, 그래서 사실 모르겠다. 처음으로 뭔가 텀이 길었던 것 같아서 팬분들한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우리한테도 정말 긴 시간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. 우리가 컴백을 안 하는 동안 아무 일도 안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,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작업도 하고 컴백 준비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지만, 어쨌든 뭔가 팬분들과 마주하는 시간이, 마주하지 못했던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서 얼른 나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버린 것 같다. 이번에는 유독 더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한것 같은데, 요즘에 좀 기분이 좋다. 갑자기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스케줄들도 하고 있지만, 그 텀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,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을 땐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, 다음 앨범. 지금 내 얼굴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나? 혼자 있어서 좀 졸려서 그런 것 같은데. 올해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혼자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다.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, 연초에 인터뷰에서도 내가 올해였던가 앞으로였던가 꿈이 무엇인가, 뭐 행복이 무엇인가, 이런 쪽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,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부터 좀 찾아봐야 될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, 연초로 넘어오면서,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멤버들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고, 몸도 꽤 정신 차려서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를 딱 끝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기대되고, 빨리 나오고 싶고, 빨리 노래 들려주고 싶고, 우리 사진 빨리 보여주고 싶고, 어떻게 찍었는지 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멤버들 다. 이번에는 이런 곡 들고 나왔다고, 녹음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잘 만든 것 같다고 빨리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다. 하여튼
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고,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였고. 아무튼 그래서 요즘 정신이 맑아지고 나니까 요새 기분이 좀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였고, 일단은 일본에 오랜만에 또 팬미팅 하러 왔으니까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갈 거고, 마지막으로 한국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컴백하면 뭔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멤버들도 나도 다시 뭔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정말 내가 느낀 거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, 그 정신 차려서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를 딱 끝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되고 빨리 나오고 싶고 빨리 노래 들려주고 싶고 우리 사진 빨리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찍었는지 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멤버들 다.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곡 들고 나왔다고, 녹음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잘 만든 것 같다고 빨리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다.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고,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였고. 아무튼 그래서 요즘 정신이 맑아지고 나니까 요새 기분이 좀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였고, 일단은 일본에 오랜만에 또 팬미팅 하러 왔으니까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갈 거고, 마지막으로 한국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컴백하면 뭔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멤버들도 나도 다시 뭔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정말 내가 느낀 거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, 그걸 멤버들도 다시 한번 기대되고 빨리 나오고 싶고 빨리 노래 들려주고 싶고 우리 사진 빨리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찍었는지 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멤버들 다. 이번에는 이런 곡 들고 나왔다고, 녹음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잘 만든 것 같다고 빨리 보여주고 싶고.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고,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였고. 아무튼 그래서 요즘 정신이 맑아지고 나니까 요새 기분이 좀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였고, 일단은 일본에 오랜만에 또 팬미팅 하러 왔으니까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갈 거고, 마지막으로 한국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컴백하면 뭔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멤버들도 나도 다시 뭔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정말 내가 느낀 거
이거라고 생각했던 거, 그걸 멤버들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원래 하던 것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.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, 이제 내가 올해 들어서 가장 생각나는 말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번에 5개주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앨범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컴백 잘하는 걸 목표로.